자, 그럼 이제 우리 혈액순환 맞아볼까요? 자, 우리가 체순환하고 폐순환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독특한 문맥하고 관상순환을 이제 마지막 확인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문맥순환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문맥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 지난 시간에 소화기계 할때뭐 들어봤냐면 간 문맥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문맥순환은요, 소화관에서 흡수된 영양소를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소화관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했어요? 간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소화관에 흡수된 영양소를 간으로 운반하기 위한 순환이 문맥순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용하는 게 바로 간 문맥이었죠. 간문맥.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간문맥? 이 간문맥이 바로 소화관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간으로 운반하기 위한 혈액이 바로, 혈관이 바로 뭐였냐면 간 문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문맥과 관련된 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얘는 일종의 정맥혈에 해당이 됐었죠. 일종의 정맥혈인데 특징이 바로 뭐였냐면요. 소화관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운반하다 보니까 당연히 영양소의 함량이 상당히 어때요? 네, 높아요. 영양소의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간문맥을 통해서 운반이 되는 영양소는 보통 어떤 영양소들이에요? 수용성인 것들. 그쵸? 수용성인 것들. 네, 지방 중에서도 수용성이 가까운 짧은 사슬, 중간 사슬, 지방산은 다 이쪽을 통해서 운반이 됐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간에 간문맥도 간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간에 혈액을 공급하는 애는 간문맥과 간동맥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는 건 누구냐면 간문맥이었죠. 그다음에 여러분, 뭐 이거 지난 시간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관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간으로 운반하기 위한 순환이 문맥순환이다. 요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상이라는 게 나왔어요. 관상순환. 자, 그럼 이런 관상순환, 관상이 뭔지 알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아까 문맥순환 그러면 간과 관련이 있었잖아요. 간에 운반하기 위한 거. 이 관상은요, 심장이요, 심장. 심장. 우리가 열심히 펌프 작용을 하는 심장에도 뭘 공급해줘야 될까요? 혈액을 공급해줘야겠죠. 영양소, 뭐 산소, 이런 게 풍부한 혈액을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순환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관상순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관상순환은 어디서 떨어져 나왔느냐? 대동맥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동맥에서 이제 분지, 갈라져 나온 거죠. 그 특히 상체를 도는 대동맥이요. 그러니까 대동맥은 크게 상체를 도는 상행 대동맥하고 하체 쪽을 도는 하행 대동맥이 있는데요. 심장은 우리 어디에 있어요? 상체 있죠? 상행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들이 관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디랑 관련 있어요? 심장, 그죠? 심장과 관련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예요? 혈액순환에 관련된 게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요 정도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액순환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봐야 될게 뭐냐? 뒷장에 나와 있는 혈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혈압이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 혈압입니다. 우리가 혈압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아, 그럼 우리가 혈압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이 어디에 그 압력을 말하는 거냐면요.